요거 나눠드린 것은 제가 이제 지난 4월까지 하면서 빠뜨렸던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5, 6월 달 할 때 보완해준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목요연의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막판에 딱 한눈에 보긴 편한 겁니다. 따로 제가 전체 묶어서 해주려고 하다가 이 학원에서 요약집을 냈기 때문에 따로 이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즉 지적 공부하고 토지 이동사유 중 특수한 이동사유 축척 변경이나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특례 그리고 나 측량밭에 가면 측량 파트 중에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제도 이런 일부를 제가 빼고 강의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하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요약집은 25페이지인데 거기 지적 공부라고 나올 겁니다. 그 부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가 보면서 이걸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보충 자료 그거 하나 놓고 보시고 26페이지부터 나온 내용들이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눈에 한눈에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도표로 정리된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도표로 정리된 건 봐도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기존에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데 자료들이 많이 떠도는 게 있어. 그 암기 요령 해가지고 그 일부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알아두면 좋은 거 있어서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보면서 기출문제와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지적공부는 용어 정의에서 이 8가지 지적공부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등록사항에 대한 건 자세히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등록사항이 해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알았어요? 해마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적 공부 등록서 자 용어 정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가 총 8가지가 있다 했죠. 그 중에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죠? 5가지라고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안 왔지? 왜 빠졌어 또? 이거 빠지 동영상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또? 이야 자신감이 차 있는데 한번 빠져도 다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 자동으로 먹고 들어간 게 있다 했잖아. 정보 처리 전산화된 거.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적 공부 종 용어 정의에서 지적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8가지만 지적 공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분류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시적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고 불가시적 이렇게 나눕니다. 이 가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시적이다. 눈에 보인다. 가시광선, 가시거리 할 때 그 가시란 것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그럼 왜 눈에 보일까? 눈에 보인다. 에? 종이에 썼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불가시, 왜 안 보인다? 왜 안 보일까요? 종이 위에 안 썼기 때문에. 종이, 너무나 전 당연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종이에는 글씨 보이지? 왜? 이건 가시적이야. 근데 내 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저장장치에 있는 거, 이 USB 보여주고, 이 안에 내용 보입니까? 그럼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USB가 그 내용을 물어봤잖아. 안 보이지? 그럼 불가시적이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된 것은 불가시적이고, 전사 안 된 것은 가시적. 이렇게 표현을 쓴 것 뿐이야.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 속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어. 대장과 도면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대장도 넓은 의미 대장이 있고 좁은 의미 대장이 있어. 그래서 가장 대장이 협의 좁은 의미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 두 가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요거를 협의 대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뒤에 이제 암기할 때 쓰는 방법이 장이라는 말 써 장. 요 장이라고 쓰면 이건 협의 대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협의 대장. 근데 넓은 의미 광의로 얘기하면 요 협의 대장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 두 가지 공유지 연명부가 있다 했죠. 공유지 연명부. 이것은 토지가 두 명 이상이 공유 관계일 때 만드는 장부라 했죠.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 등록부 지상에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있어서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여기 이 두 가지 포함해서 요 두 가지 포함해서 넓은이 광의 대장이다. 이렇게. 협의 대장은 요 두 가지만 얘기. 토지 임야 대장. 광의 대장은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도면 이 대장이 있고 뭐가 있다? 도면이 있어. 도면. 도면이 뭐가 있다 했지? 도면은 지적도 하고 임야도야. 그러면 이 도면은 무엇을 줄인 말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줄인 말이야? 지적 도면을 지적 도면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도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적 도면이란 말과 지적도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지적 도면과 지적도는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사람과 여자는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뭐가 개념 넓어? 사람이 넓지. 그러니까 지적 도면 안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단 말이야. 사람 안에 남자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퀄 남자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지적 도면과 지적도는 다른 거란 걸 알아야 축척 변경의 개념 용어적인 뭐라 해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지적 도면이 아니라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적 도면이란 말 쓰는 것과 지적도는 다른 거란 말이야. 이 지적 도면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냥 도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크게 보면 뭐가 있다는 거야? 이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어. 그럼 이 중간에 여기 중간 형질. 대장과 도면의 중간 형질 가진 게 있어. 중간 성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장과 도면의 경계에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즉 도면 쪽에 가까운데 대장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라는 얘기야.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용어를 특히 주의하라겠지? 뭐 혼동할 염려가 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건 지적 공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참고로 최근에 몇 번 나온 게 이게 이거 지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 공통적인 말이 많아. 어디까지 같으냐면 경계점 등록부가 공통해. 여기는 지상, 여기는 좌표.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요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여기다 요걸 쓸 때 이걸 집어넣든가 여기다 저걸 집어넣든가 이렇게 하면 이 혼란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는 다른 거다. 이거는 지적 공부지만 저건 지적 공부가 아니란 얘기야. 알았죠? 명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요렇게 여덟 가지 중에서 요 일곱 가지를 뭐라고 한다? 여기까지를 가시적 지적 공부. 이 가시적 눈에 보인다. 그리고 요걸 전산화시켰어. 이걸 전부 다 전산화. 전산화시킨 거. 전산화했다는 것은 결국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됐다. 이런 말씀. 이것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사화된 건 이 내용이 전사화된 거니까 등록상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가시적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등록상을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야 되는데 각각의 지적 공부별로 12, 13가지씩의 등록상이 있단 말이야. 이걸 개별적으로 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령을 우리가 요령껏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단순 암기식이 있어.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류한 게 우리 1페이지 나온 식이야. 우리 프린트물 1페이지.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거기 나열된 것 도표와 같이 설명할 때 보세요. 꺾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모든 지적 공부에 다 공통이다. 공통. 모두 공통으로 적용된 게 있어. 공통. 뭐냐. 소재 집원이야. 소재와 집원이 즉 소재 집원이 특정이 되어야 토지 표시상을 등록할 수가 있어. 소재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집원이 무엇이냐 이게 나오면 그건 토지는 특정이 됐어. 그 토지 면적이 얼마고 공시가 얼마고 소유자가 누구 이런 것들은 이게 특정이 되어 나오는 거야. 모든 지적 공부 공통사항이 뭐라고? 소재 집원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토지 대장이 집원이 있습니까? 예. 대지권 등록부 집원 있습니까?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집원 등록합니까? 예. 지적도에 집원 등록합니까? 예. 왜? 다 공통이라고 했잖아. 집원은 소재의 집원은 모두 다 뭐라고? 공통이야.
그 다음에 공통성이 많은 것 중에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봤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공통성이 많은 게 뭐냐? 이 얘기는 요 도면에만 없는 게 있어. 이거 뭐냐? 고유번호. 특히 고유번호, 장번호인데 장번호 시험이 많이 안 나와요. 이 고유번호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 고유번호. 요 고유번호는,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그러면 넓은 의미 대장뿐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목까지 요게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유번호는, 자, 어디? 도면 빼고 다 있다. 그럼 고유번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자릿수 구성을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나는 프린트물 1페이지 보는 거, 1페이지. 1페이지 보면 그 밑에 보세요. 그 화살표, 고유번호 밑에 화살표 있지? 아래에 내려와 봐요. 고유번호, 뭐라고 써요? 각 필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다. 이렇게 돼 있죠? 기능은 토지를 특정하고 검색키. 이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여러분 인적사항이 나오는 거 똑같단 말이야. 토지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이 토지 관련된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분류, 색출하기 위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유번호를 남발 붙여놨다. 그러면 중요한 게 세 번째 구성입니다. 총 몇 자리라는 거야? 19자였어. 자, 이제 고유번호 구성을 보니까 고유번호 구성은 총 19자릿수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예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알았어요? 토지 주민등록번호 몇 자리? 19자리 이 얘기야.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요. 뒤에 이 사물 달라고 해서 오늘 같이 19자릿수야. 그래서 이 자릿수 구성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기본 패턴이 있어. 앞에 10자릿수가 나와. 10자릿수. 10자리 나오고 11번째 한 자리가 나와. 그 다음 뒤에 8자리. 요게 패턴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도대체 10자릿수 다음에 11자리는 글자를 어떻게 세느냐? 세지 말라고 여기다 딱 대시로 연결해 놨어. 10자릿수 다음에 요게 붙어 있어. 요거 앞에가 요 10자릿수야. 이 10자릿수는 뭘 얘기하냐? 소재, 즉 행정구역 명칭이야. 행정구역 명칭. 이게 뭐야 이게? 소재야. 즉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요까지 소재야. 그러니까 여기 10자리 구성까지 알 필요 없어. 그게 두 자리, 세 자리, 몇 자리 끊어가가지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호인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표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다? 소재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8자리가 뭐냐? 이게 지번이야, 지번. 그러니까 이 19자리 중에서 앞에 10자리가 소재, 뒤에 8자리가 뭐야? 지번이야. 지번인데 이걸 4개씩 끊어서 앞에가 본번. 뒤에가 뭐야? 부번. 만약 종촌동 123에 1번지다. 그럼 여기에 123에 1인데 몇 자리를 만들어야 돼? 8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0을 붙이는 거 허수. 그 다음에 여기 0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숫자 앞자리 0은 다 허수야. 8자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여기에 0101에 0010 몇 번지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0을 다 뺀다. 이거 빼고 다 빼면 안 돼. 그럼 101이야. 앞에 있는 허수만 0만 자릿수 맞추라고 놓은 거니까 그만 빼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집번을 말하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그리고 요 11번째 숫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대장 식별 번호라고 그래. 요 대장 식별 번호인데 식별번호. 요게 1이냐, 2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폐쇄된 건 8, 9도 있지만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 일단 1, 2 중요. 1이 뭐냐? 이것은 토지대장 등록지야. 그래서 토지대장이 나온 세트보다 지적도가 따라가는 거야. 2면 뭐야? 임야대장과 임야도. 1이냐, 2냐에 따라 이 특징이 나온단 말이야. 11번째 숫자. 11번째는 어떻게 한다? 요 다음에 대시 답에 나온 11번째야. 알았어? 그래서 그 도표 정리해 준 거예요. 보면 자
자, 행정구에 관한 번호가 열자 수가 나오고 소재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 구분 번호가 11번째 자릿수인데 1일 때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지적도의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입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가 만들어지고 임야도의 축척은 6000분의 1이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디귿 8번째, 뒤에 8자 수가 지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이 고유번호, 요 고유번호 19자의 수 중에서 나타나는 게 소재, 즉 행정구역 표시나 지번은 있지만 뭐가 없어.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고유번호를 보고 우리가 지목이 뭔지 알 수 없고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 요 고유번호 자체로만 봤을 때, 요 고유번호가 나타나는 이 의미로 봤을 때 소재 지번과 대장식별번호로서 어떤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는지 요것만 알 뿐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는 이 고유번호 고 자체만 놓고 보면 알 수가 없다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다 표시 쓰지 말라고 다 써줬어 거기 밑에. 그거 다 써줘. 여러분들 다 쓰니까 눈을만 보면서 너무 편하게 공부하면 공부 안 돼서 제가 가로도 쳐고 네모칸도 쳐고 채우느라 했더니 각자 또 엉뚱한 줄 써가지고 이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보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지목과 면적 소유자 알 수 없다 했지? 그러면 자 여기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적으로 1200분의 1 많이 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도의 축척은 6000분의 1이 일반적이라 했지? 그럼 축척은 총 지적도에서 몇 개 쓴다 했어요? 다 기억하지? 자 축척을 정리해봅시다. 오늘 공부할 거지만 축척은 총 지적도에서 쓰는 축척은 총 몇 가지? 7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게 얼마라 했어요? 500분의 1, 그 다음에 600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3000분의 1 써놓고 2분의 1 줄이라 했지? 1000분의 1, 이거 다시 2분의 1 줄이면 1200분의 1, 다시 2분의 1 줄이면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줄이면 6000분의 1, 이렇게 총 7가지를 현행 지적도에서 우리나라 지적에 쓰는 축척은 7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적도 1200분의 1이 일반적이라고 했고 임야도는 몇 가지밖에 안 쓴다? 두 가지밖에 안 쓴다 했어.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밖에 안 쓰는데 두 가지 그중에 6000분의 1 일반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적도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지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트 메뉴 세 가지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부.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자동. 우리 그 치킨집 아 저기 뭐 가서 시킬 때 뭐라 그랬어요? 예? 햄버거 시키면 뭐 나온다고? 포테이트 칩. 그다음에 콜라. 그 세트 메뉴 있다 했지. 세 가지 세트 메뉴야. 세트 메뉴. 다시 뭐라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비치. 이건 기본으로 세트 처음부터까지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다는 건 어디다?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요 지적도는 정밀 측량했기 때문에 원칙 얼마다? 500분의 1이 원칙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다시 축척 총 몇 가지? 7가지. 제일 큰 게 얼마? 500, 600, 3000 써놓고 2분의 1씩 줄여나가는 거야.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자동 대진전. 기억이 돼요. 자, 그럼 오늘 프린트물 기출문제 나중에 하나 더 보세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29회 재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을 모두 찾아봐라. 지금 어디? 요, 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서로 다른 건 줄 알고. 아, 제가, 왜냐하면 기출문제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응용시키려고 계속 문제 연결하는 거예요. 최근 문제 중에서. 지적도의 축척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모두 고르라 했지. 해당되는 걸. 그 해당되는 걸 모두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7가지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다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1000분의 1 당연히 있어, 없어? 있잖아. 암기할 당연히 있지. 2000분의 1 있어, 없어? 없다 했지. 여기서, 안 되는 게,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없어. 이런 거 없음.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4800분의 1 이런 거 없고 여기 12000분의 1 이런 거 없어. 딱 여기서 500, 600, 1000, 1200, 2400, 3600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현행 지적대 쓴 축척이 총 몇 가지? 7가지. 주관식으로 나와도 다 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1000분의 1 있었습니다. 2000분의 1 없지. 2400 있지. 3000 있지. 6000 있지. 이거 찾아내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모르면 다 골로 하겠으니까. 빠트림을 다 골로해야 되는 거, 이런 경우는. 문제, 질문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골로니까 기역과 디귿, 리을과 미음 해서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돼. 아시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구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또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이건 이분들도 처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야. 나만 늦게 와서 좀 못 듣는 이게 아니야. 다들 얘기 안 했어 지난번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자, 그래서 이 고유번호, 지저스 쓴 고유번호 총 19자리다. 19자리 중에서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명칭, 그 다음 뒤에 8자리 집원. 그래서 소재 집원이 앞뒤로 배치돼 있고 11번째 나온 한 자릿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1이냐 2냐. 1일 때는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고 지적도가 만들어지며, 2일 때는 임야도와 임야대장 임야도가 만들어지더라. 즉 2라는 건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임야대장 등록지야, 집원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건 임야대장 집원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임야도는 얼마? 원칙이 뭐라고 여기서? 6천분의 1이고 집원 얼마야? 앞에다 산을 붙여야 산 123에 1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 산을 안 붙여, 여기는 고유번호에. 알았어요? 네. 그러면 임야대장 등록지 여기 11번째 2인데 11번째 숫자 2인데 면적 산출해 보니까 330.55가 나왔다. 자, 임야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축척이 없어도 임야도는 뭐하면서 천달밖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축척분 뭐 천달 때 면적 결정 어떻게 하겠어? 제곱미터 자리까지 최수값이 얼마? 1.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남는 걸 단수 처리해야 돼. 이때 얼마? 0.5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 초과 올리고 미만 버리며 같을 때 오사오입. 오사오입이란 것은 짝수 버리고 홀수 올려주는 거야. 홀짝을 구별하는 거. 이건 뭐야?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0.5보다 커요 작아요 같아요? 초과니까 어떻게? 올려서 330으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고유번호 가지고 다 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지난번에 안 들은 분들, 지난번에 오늘 처음 온 분 있어요? 없지? 네, 들었으면 면적 결정 오사위법 뭐 다 얘기해 줬어.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다시 도표로 돌아와서, 자, 이제 고유번호가 지금 어디 도면 빼고 다 있어.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장번호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조금씩 늦었더니 여러분들 한술 더 떠서 더 늦네. 괜찮습니다. 늦게 와도 그냥 우리 동영상 보면서 한번 딱 복습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많은 게 여기 봐봐. 여기까지가 도면 빼고 다 있는 게 제일 많이 공통이, 전체 공통상이 뭐라고? 소재 집원이야. 그다음에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는 게 고유번호야. 그다음에 넓은 의미 광의 대장 여기까지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광의 대장 넓은 의미 대장이야. 대장은 가장 중요한 게 소유자 인적사항이 들어간다. 소유자. 알았어요? 소유자 표시. 그래서 거기 보면 소유자 표시, 소유자 성명, 그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나온다고. 그리고 소유권 변동 일자와 그 원인이 나온다. 여기서 소유자 표시가 들어가고 소유자, 그다음에 어떤 게 들어간다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일자. 변동 원인 및 그 일자. 여기서 소유권 변동일자는 어떤 날짜라고 했지? 소유권 변동일자? 에? 등기 접수일자라고 했잖아. 등기 마치면 접수한 때 언제라고?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아니고 뭐라고? 접수일자. 접수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 안 해요. 어디에 등록된다?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만. 그래서 소유권 변동원인 매매면 몇월 며칠 매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소유권 변동일자는 등기 접수한 날짜야.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군가, 소유자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표시는 넓은 의미 대장,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정리. 모두 공통 뭐라고? 소재 지번. 그 다음 고유번 어디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고 다 있어. 그 다음에 이 소유자 표시는 넓은 의미 대장, 이 네 가지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이 넓은 의미 대장.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할 게 협의 요거. 여기서부터 이제 요 두 가지.
즉 가장 좁은 미 대장은 토지미아 대장이고요. 이거. 이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왜 구별했을까?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지적도와 토지장이 만들어졌고 이게 다 끝나고 1910년 토지조사법이 제정되고 그 12년에 시행령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토지를 등록했어. 근데 조선에는 토지 중에서 등록 안 된 게 또 많다는 거야. 뭔가 봤더니 양반들이 가진 선산, 임야 이런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뭐해. 또 이제 그 임야 조사 사업을 또 실시하는 거예요. 1918년부터. 그래가지고 임야 조사 사업에서 만들어진 게 뭐야? 임야 대장과 임야도야. 그럼 이게 특별한 실익이냐? 연역적인 차이밖에 없어. 일제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토지 수탈 정책 일환으로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자기한테 협력하는 사람들 신청하게 만들면 신청이 올 거 아니야. 협력 안 하는 사람은 다 수탈 자기 등 신청 안 했으니까 조선 통곡부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수탈 정책이 이용됐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거야. 즉 그때 토지 대장 만들어진 그대로 임야 대장 그대로. 그럼 무엇이 더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냐? 토지 대장이 등록된 토지가 훨씬 더 이용 가치 높은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 구별 실익은 연역적 차이밖에 없다고 해줬잖아. 또 구체로 차이를 찾으라면 임야 대장 임야도에는 집원 숫자 앞에 산을 붙였다. 이 차이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별 실익만 좀 알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용은 토지임야 대장 여기 협의 대장에서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토지 면적 요건 반드시 여기만 있어 면적 면적을 미터 벌써 제곱미터 표시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 협의 대장인 토지임야 대장 뭐가 들어간다고 요 면적 꼭 기억해 면적 그럼 만약 공유지연명부에 면적을 등록한다 그럼 맞아 틀려 여기는 안 들어가 면적이 그러면 경계점주 앞에서 면적을 등록한다 그러면 안 돼 여기만 있는 거이고 이거 그래서 그 이 특이한 사항으로서 기억할 게 면적을 기억해야 되며 두 번째가 뭐냐 지목 지목을 정식 명칭 쓴다 요 세 가지 기억해 일단은 정식 명칭으로 쓰는 것은 요 여기밖에 없어요 지목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이게 중요해 토지 이동 사유 우리 사유라고 했을 때 토지 이동 사유 즉 토지 이동 사유라는 것은 매달 며칠 날 합병이 됐다 지목 변경이 생겼다 분할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동 사유 요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물론. 요거 말고도 개별 공시지가나 토지 등급 같은 것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일단 세 가지 꼭 기억할 건 토지 임야 대장은 제일 먼저 뭘 기억하라? 면적.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 쓴다. 약식 부호가 아니고 정식 명칭으로 토지 이동 사유. 요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돼. 세 가지는 기억해 줄 거.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는 아까 개념을 하겠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지. 그럼 소유권이 하나인데 나눠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어? 소유권 지분이 나온다. 소유권 지분. 여기 기억할 건 소유권 지분이야. 그런데 대지권 등록분 그 땅에 뭐가 있다고? 땅 위에 토지 위에? 무슨 건물? 에? 구분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구분 건물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다는 거야. 그럼 구분 건물 있으면 이것도 토지를 혼자 가지고 있어? 여러 사람 같이 가지고 있어? 같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기본상으로 뭐 있는 거야? 여기서 소유권 지분은 이걸 원래 같이 따라가는 건데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등기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냐? 분리처분할 수 없는 일체가 된 지분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 요게 여기만 있는 거야.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 있다 있지?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이지. 아파트 같은 거. 그 무슨 아파트냐? 건물 명칭이 나와. 개나리 아파트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냐. 이게 뭐야.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 요건 여기밖에 없어.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자 아파트가 있으니까 대지권 비율. 대지권 등록부 하면 일단 대지권 비율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파트 이름 뭐지? 건물 명칭. 몇 동 몇 호지? 이게 전유분 건물 표시. 만약 103동 2301호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요건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 부호, 부호도 좌표. 이건 딴 데 없어. 자, 부호, 부호도, 좌표.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이건 어디밖에 없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 다음 도면하면 지적도 임야도 이 도면하면 첫째 기억할 게 뭐냐? 도면의 첫째보다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 그 다음에 색인도.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 그 다음에 도각선 수치. 요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일 많이 나오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히 주의할 게, 주의할 게. 지목을 쓰는데 지목을 어떻게 쓴다 해서 지목을 약식으로 부호로 쓴다 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건축물이나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위치. 건축물 위치. 이게 등록된 거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건축물하고 위치야. 건물이 명칭 어디? 대지권 등록부. 알았어요? 일단 요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억할 거 다시. 토지임야 대장은 세 가지. 토지 면적,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지목, 정식 명칭, 토지 이동사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 공통사항이지만 공유지연 명부에서 이게 먼저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는 공유인데 지상에 아파트가 있어. 그래서 요 세 가지 나와야 돼. 추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뿐 부호도 좌표가 전혀 딴 데는 없는 거. 여기만 나오는 거. 도면하면 첫째가 경계야, 경계. 경계. 그 다음에 어떤 거? 색인도, 도각선, 도각선 수치. 그 다음에 지목을 부호로 쓰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자, 도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도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이게 그 갓 테두리선을 그어줬어. 이거를 도각선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렇게 십자 같은 표시를 하나 달아줍니다. 요게 뭐다? 요게 색인도야. 십자가가 교회를 나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에 이 도면의 연결관계를 표시하는 색인도. 이것은 만약 번호가 요 3, 4, 5, 6, 7 있다. 이 도면 번호가 4번 도면이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 밑을 보려면 어디 찾아가? 5번 도면. 여기 보려면 어디 찾아가? 6번 도면. 이쪽은 7번. 위는 3번 도면을 찾아가라는 거야. 도면. 이게 현재 몇 번 도면이야? 4번 도면이야. 그리고 지적도 요걸 뭐라고 하면 제명이라고. 제명. 제명. 이건 색인도, 이건 제명. 그리고 여기다 축척 뭐 1200분의 1. 이건 뭐야? 축척. 알겠죠? 그리고 여기 바깥에 테두리선 이걸 뭐라고 하면 테두리선을 이걸 색인도. 아, 자, 이거 도각선. 참, 도각선. 도각선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도각선 안에 각종의 경계를 표시했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빨간 선이 뭐야? 이게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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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경계란 뭐야?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 여기에 각종의 만약에 여기 지번. 지목. 대. 11번. 자, 뭐야? 주차장. 12. 이게 원. 원이 뭐야? 에? 공원이야? 천원차장 또 다 까먹었구만. 유원지란 얘기지. 그러면 13. 이거 공.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공원이지. 천원차장. 아니 복습을 하라고 차를 문을 열고 닫을 때 열을 때 공식 복습. 천원차장 닫을 때도 천원차장. 천이 뭐더라? 하천. 원이 뭐더라? 유원지. 유원지 공원이 아니라니까 또. 아, 장난친 거야? 그렇지. 그 공원이 나오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이 공장용지. 목장용지 아니라 뭐라고? 공장용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매일 복습하는 거야. 오후 갈 때 공시법 공부. 우리 뭐 했어? 수업시간 민법 공부하고 오후 가면서 공시법 공부했어요. 공시법 뭘 공부했지? 천원차장 복습했어. 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게 경계라고 있잖아. 그리고 요게 뭐야? 지번. 요게 지번. 그 다음에 요게 뭐야? 이게 지목. 한자씩 쓴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각선 여기 우측 모서리, 좌측 하단. 이렇게. 여기에 보면 도각선 수치라는 게 있어요. 도각선에 여기 숫자를 써. 수치. 도각선 수치는 여기다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 모서리다. 요거, 요걸 도각선 수치라고 그래. 알았어요? 도각선 수치. 그럼 이거 수치가 뭐냐면, 여러분, 요걸 이제 응용해, 금방 이해가. 보세요. 요게 이제 이
중학교 때 배운 함수 같은 거 이렇게 함수 x축 y축이 있다. 원리만 이해하면 돼. 여기 원점이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두 점이 있다. 이걸 A, 이걸 B라고 칩시다. 그럼 A점의 좌표값이 나오지? 여기 X1, Y1. B점의 좌표값 X2, Y2.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요 전체 사각형 하나 나오지?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원점에서 먼 쪽이 요거를 요거 X2 요게 X2지? 가까운 쪽 X축값 X1 요걸 빼면 가로 길이가 나오지? 가로를. 가로 길이는 X2 마이너스 X1. 세로. 세로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요게 Y2, 요가 Y1이야. 그럼 이 여기서 먼 거 가까운 걸 빼면 요 세로 길이가 나오지? 그럼 세로 길이는 Y2 마이너스 Y1이야.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냐?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만약 이 가로를 A, 이걸 B 이렇게 쓰면 A 곱하기 B. 그럼 전체 면적이 나와. 단위는 직접 제곱미터. 요 좌표값은 일대로 대응되는 점이야. 줄인 값이 아니라 일대로 대응되는 점.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볼 때, 자, 여기 숫자가 나왔다면 면적을 구할 때 여기 나온 숫자가 뭐냐? 여기 이게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세로 축에 썼지만 이게 여기 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X축, Y축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쭉 따라 내려오면 요 여기 X2를 와서 여기 내려오면 요 값이 X2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X1이야. 내려오면 요게 X1이 돼. 그다음에 가로축에는 Y값을 써 놓은 거 여기. 요게 Y2야. 이걸 따라가면 요게 Y2가 나오는 거야. 요게 Y1이야. 따라가면 요가 Y1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결국 세로 길이를 이 전체 실제의 도면 전체의 세로 길이를 하려면 요 Y2에서 가로 위에 쓴 것부터 해서 밑에 있는 가로값을 빼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지. 그 다음에 요거 이 가로 전체 도면 가로 길이를 하려면 요 세로 축에 쓴 X2 요게 여기니까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 즉 X2 마이너스 X1 그럼 세로 축의 값 차이가 뭐가 된다. 이게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도면을 이 지적도에서 도각선 수치를 알면 도면 전체의 면적을 자동 산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각선 수치가 그런 역할을 해. 전체 면적 계산할 때 도각선 수치.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었으니까 한번 기출 문제 나중에 점검할 때 볼 겁니다. 전체 면적 계산 방법. 자,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 아까 요 세 가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세트 메뉴라고 얘기했어요. 세트.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는 원칙이 500분의 1. 자세할까 자세하지 않을까? 제일 대축적이잖아. 자세하단 말이야. 그럼 이 지역들이 특색이 나온다는 거야. 특색. 세 가지 특색이 나와. 어떤 특색이 나오냐 보세요. 자,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써라. 여기서 제명이 뭐라 그랬어? 여기 지적도라고 썼지? 여기 가로, 여기다 이렇게 좌표라고 썼다는 거야. 제명의 앞에야 뒤야 이게? 뒤. 끝이지. 이 앞이 아니고 제명 끝에. 앞이 아니고 뒤라고 했어. 좌표라고 써라. 수치가 아니고 뭐라고? 좌표. 이게 아니고 좌표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이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해줘라. 이게 뭐냐? 여기에 가면 처음부터 다 숫자가 나왔어. 요 점, 여기 보면 이게 12.31, 막 여기 15.25,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이게 뭐냐? 요 점부터 요 점까지 거리가 12m 31cm라는 거야. 1cm 단위까지 계산해서 거리를 다 등록해줘. 일반 지적대는 없어. 어디에 있다고?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의 지적대만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적대. 두 번째 뭐라고? 이게 뭐라고?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 알았죠? 그 다음에 그거 다 밑에 있어. 안 가져갔어요? 이거 프린트물? 있죠? 예? 채?
네, 책은 조금 이따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보세요. 도학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도각선이 어디가 도각선이라고 했어요? 여기 밖에 있는 태두선 도각선이지. 오른쪽 아래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여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이 도면 가지고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이 도면과 측량할 때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에서는 도면 가지고 측량할 때 못 쓴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과 작성이 안 된 일반 지역은 도면 가지고 측량할 때 쓴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과 작성돼서는 왜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못하느냐? 여기는 좌표를 가지고 요 좌표 값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자 거리 면적 지난번에 계산할 때 자 면적 계산할 때 경우의 측량 방법 썼어. 경우의 측량 방법 썼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에 이게 뭐야? 지적 확정 측량한 거야. 측량할 때 도구는 경우의 측량법을 써. 그럼 면적 계산 어떻게 한다 했지?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출한다 했고 일반 평판이나 전자평판 측량 도구입니다 이건. 이때 뭐 한다 했지? 면적은 에?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된다 했지?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이렇게. 면적에서 지난번에 산출할 때 측량을 경위 측량법을 썼을 땐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평판 측량을 쓸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는데 무엇이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이라고 했지? 네, 이거 생각 이게 더 정밀한 방법이에요. 전자가 어떤 전자가 더 정밀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전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좌표 면적 계산. 왜? 여러분들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면적 결정 방법 어디까지? 제곱미터 이 한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오사육 방법 다 얘기했죠?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야. 그러면 이때 경위 측량 방법으로서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 산출하는데 이런 정도의 다 지적도가 뭐라고 저렇게 만들어져.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어떻게? 제명 끝에 요 지적도라고 쓰고 뒤에 뭐라고 요 가로 열고 좌표라는 말 썼다. 그다음에 요 경계점 간 거리를 다 등록해 놨다. 이 도면과 측량하지 말아라. 그럼 도면과 측량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측량하느냐?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알았어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 이 말을 써준 거예요. 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작년 요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자, 3번 문제 보세요. 오늘 나눠준 자료 3번 문제. 자, 기출문제입니다. 29회 기출문제 나와있죠? 자, 지적도면 등록상. 이건 지적도면이라고 했어요. 지적도면은 둘 다 얘기하지, 이거? 예, 지적도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도면. 아까 지적도면 줄여서 뭐라고? 도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출 수 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는 지적공부의 목록에 없지? 그러니까 지적공문 아니지만 작성한다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도면 축척은 지적도가 총 몇 가지? 여기 보세요. 일곱 가지 썼고 임야도 몇 가지? 두 가지. 이거 다 기억했어 이미.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는 색인도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의 등록상 해당한다. 이거 보세요. 지적도면의 등록상 색인도 건축물의 위치 등록상 해당되지? 예.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의 임야도에는 뭐라 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라고?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야. 여긴 뭘 지적도로만 임야도가 있을 수 없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인데 어떻게 임야도가 나오겠어요? 임야대항 등록증 여기서 보면 어디가? 산꼭대기인데 거기에 지적도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야도란 말이 틀린 거야.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제명의 끝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썼다? 좌표. 이런 말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임야도란 말 써서 틀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 5번 질문 보세요. 지적도면 소관청이 지기를 마련한다. 다만 정보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 지역도면 그런 전산화된 건 여기 전산화됐어. 여기 도장을 어떻게 찍을까? 그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지기는 찍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복습해 보세요.
이 지역공무 등록상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다 모두 공통이 뭐라고? 소재지변. 그다음 공통성이 그다음 많은 게 뭐냐면 고유번호인데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어. 나머지 다 있어. 어디? 경계점 좌표등표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 앞에 10자리 행정구역 표시기 때문에 소재야. 또 8자리가 지번이야. 11번째가 대장식별번호. 1일 땐 토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들더라. 됐죠?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 뭐가 고유번호 보고 뭘 모른다고? 지목이 뭔지 몰라. 면적 얼마인지 몰라요. 소유자가 누군지도 몰라. 고유번호 자체만 놓고 보면 숫자를 딱 이렇게 봤을 때 행정구 어디구나. 지번이 몇 번지구나. 어떤 장부가 만들어졌구나. 이것까지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된 건 넓은 의미 대장, 광의 대장인 네 가지. 토지임야 대장, 공유전명부, 대권 등급까지. 여기는 소유자 인적상, 소유자 표시하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임야 대장은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어떤 거? 면적. 지목을 정식명주 썼다. 이동사유. 그 다음 공유전명 소유권 지분 꼭 기억해야 돼. 대지권 등급부는 소유권 지분 플러스 세 가지가 나와. 대지권 비율, 건물명칭, 전임건물 표시.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급부에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다 붙이거나 딴 데 붙이면 다 틀려. 경계점 좌표 등급은 뭐? 부호, 부호도, 좌표. 그 다음 도면하면, 도면하면 첫째 뭐야? 경계,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지목을 약식으로 썼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치. 위치. 알았어요? 자, 이 정도 가지고 1번 기출문제 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 개 묶어놓은단 말이에요. 자,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상 연결이 틀린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임야대장, 이제 협의잖아. 토지임야대장. 자, 소재, 개별공시가 그게 여기 가장 기본적 소재면 다 공통이라고 했지? 이거 말고 개별공시가 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거예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개별공시가, 토지 등급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맞죠?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어디가? 이거는 도면이지. 건축물 구조물 위치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과 전유분의 건물 표시 맞죠? 그 다음 임야도 경계 도면이지 임야도 임야 뭐 첫째 경계 첫째입니다. 그리고 삼각점 기준 요게 이제 여기 건축 위치 있지만 지적 기준점 위치 같은 거 이게 지적 기준점 위치 기준점 이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도면에 표시할 때 삼각점 어떻게 한다고 했죠 3mm 원 안에 십자가 표시 삼각 보조점 3mm 원에 음영 검게 칠해놔서 이렇게 도근점은 2mm 원으로 이렇게 표시했어. 이게 이제 도면 표시할 때 만약 여기 지적 기준점이 있다. 도근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다 조그맣게 원 하나. 이거 뭐 지적 도근점. 여기는 지적 삼각점. 여기 이렇게 있다. 지적 삼각 보조점. 이런 게 있다는 거 표시하는 거야. 도면에. 그래서 일단은 임야도 오면 지적 기준점도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경계야 경계. 도면 하면 첫째 경계 떠올려야 돼. 공유전명부는 뭐가 들어가? 공유전명부 소유권 지분 첫째 나와야 돼. 근데 넓은 의미 대장이니까 소유자 표시와 소유권 변동인가 날짜 고유번호 소재지번 다 공통. 이건 다 여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임야 대장은 소재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인적사항과 변동 원인과 날짜 면적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토지동 사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공유전명부는 뭐야? 소재지번 고유번호 소유자 표시 소유권 변동인가 날짜 지분. 대지권 등본 이게 다 공통이고 요 세 가지 특유한 거. 경계점 좌표는 다 공통이고 요 세 가지 특유한 거. 알았어요? 요 공통상 여기서 연결됐잖아요. 여기까지. 요까지 공통이고 여기는 소유자 표시는 이건 없다는 거.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지. 넓은 대장. 그럼 경계점 좌표 등본 뭐가 들어갈까? 소재 지번 공통 고유 번호 요건 안 들어가 있고 요거 부호 부호도 좌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준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각, 이제 인터넷,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이트에서, 카페나 이런 데서 막 올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게 이제 다음 편에 넘겨보세요. 이걸 이제 몇 가지만 하면 막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시. 이 도표는 봐도 사진 찍어 봐도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는 거, 이제 이걸 이제 저쪽 돌려서 이쪽 표시한 거야. 먼저 소재 지번. 소재 지번 모두 다 있다 했지? 소재 모두 공통이야. 지목은 목도장이라고 했지? 목 지목을 주서 목이라고 그래. 목은 도면과 장 여기서 장
암기할 때 장 쓰면 협의 대장, 대장 길게 하면 광의 대장 이러니. 알았어요? 암기할 땐 그냥 장 하면 토지며 대장만 해요. 협의 대장. 대장 하면 뭐야? 토지며 대장 플러스 공유전용 대지권 등급까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목도장은 뭐예요? 목, 지목은 도면과 어디? 장에 있다. 도면 어디? 지적 이면 여기는 뭘 썼어? 부호로 썼을 뿐. 장에는 뭘 썼어? 정식으로 썼다. 이 차이밖에 없지. 목도장. 알았죠? 머리 아프지? 자, 그냥 면접은 뭐라고 했어? 면접. 여기 있는 이거 시험 많이 나온다. 면장. 면 어디? 장. 여기 있자. 장에. 장이 뭐야? 토지임야 대장. 그다음에 경도. 경계는 어디만 있다? 경계는 도면에만 있다. 경도. 그다음에 좌경. 좌표는 어디에 들었다? 경계점 좌표. 여기 경계점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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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경. 그다음에 소대장. 소의 좌표는 어디? 대장에 있다. 대장 길게 네 가지. 소대장. 그다음에 지대공. 소유권 지분 어디?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 지분은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대공. 그다음에 고유번호와 장번호 고장 이건 도면에는 없다. 여기는 고유번호 도면 없다 했지. 그냥 장번호 또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건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장번호랑 몇 장 몇 이 장번호는 어디 도면에만 없어 장번호. 고유번호 같이 따라가는 거야. 고장도 없다. 응?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에 없다는 거야. 고유번호 장번호 어디 도면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막 그냥 암기한다고들 해요. 근데 이게 더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아 이거 체계적으로 소재지번은 공통이요. 그 다음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으며 소유자 표시는 넓은 의미 대장에 있고 특유한 거 몇 가지만 기억해 두자. 토지매 대장 면적 지목을 정식 명 쓴다. 이동사유.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 기억하며 대지권 등록부는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지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 좌표 도면하면 첫째 경계, 색인도, 도학성과 수치,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 위치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거기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리 안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한번 정리한 거고 다시 기타 지적 공부는 기타 관련된 거는 다시 2페이지 넘어와서 이거 프린트물만 가지고 정리해도 됩니다. 자, 지적공 보존관리 보세요. 지적공 보존관리 가시적이냐 불가시적이냐 아까 설명했어. 가시적 눈에 보인다. 불가시적 안 보여. 전산화됐어. 가시적 지적공은 누가 관리하느냐? 소관청이. 지적 서고를 만들고 연구 보존화. 즉 시장군수청장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있거나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승인을 받으면 반출이 허용된다. 자, 지적 소관청이 뭘 가지고서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보존하고 있어. 가시적 지적 공부. 이거. 누구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이. 근데 반출이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비상사태가 있으면 돼요. 언제? 천재지변이 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관할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알았어요? 요때인데 그러면 천재지변이 있을 땐 승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승인서를 첨부해서 반출할 수 있다면 틀리지? 지금 지진이나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시청에 불이 붙었는데 언제 승인을 받겠어요? 그렇죠? 승인 받으려고 연락해본 시도지사는 항상 회의 중이라 연락이 안 돼. 그럼 승인 받으려고 기다리다 다 불에 타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을 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비상사태니까 무조건 반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 청구할 때 공개란 거 봐. 열람이나 등본 청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가시적 지역 공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소관청이 신청해야 돼. 해당 소관청.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시장이 가지고 있는 도면이나 대장을 열람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세종시한테 가야 돼. 가시적이니까 종유에 썼으니까. 근데 전산화가 됐다면 굳이 해당 소관청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전국적으로 다 전산망 연결돼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시적 말에 들어가면 해당 소관청을 차지해야 돼. 근데 전사된 거 불가시적 지역 공분 자 누가 관리하느냐? 시도지사도 들어간다는 사실. 이때 시도지사는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즉 이런 광역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보존해라. 그리고 이 전산화된 지적공부인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복제가 돼. 복제.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해야 돼. 장관. 복제권자 누구라고? 장관이야. 그리고 지적정보전담관리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냐?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두 가지. 불가시적 지적공부인 전산화된 지적공부 복제는 장관. 그리고 지적정보전담관리구도 장관이 설치 운영한다. 이거 시도의사가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공개할 때 즉 이건 굳이 해당 소관청 해당으로 지적 통 이렇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지적공부를 열람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세종시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무데나. 그러니까 해당 서초구로 갈 필요가 없다 얘기야. 요거 해당한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요렇게 시도시가 들어가면 안 돼. 특별자치시장 즉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도 돼. 또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할 땐 다 무료입니다 현재. 그래서 인터넷 현재 민원 정부14에 들어가면 다 이런 행정 관련된 정보는 다 무료예요. 돈을 안 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관련된 건 비용이 들어가요. 법원 등기부 관련된 거,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된 거 이건 전부 다 대본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런데 일반 토지대장 지적 이런 건 지금 현재는 다 무료가 돼버렸어. 알았죠? 이거 돈을 얼마냐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건 참고로만 알아. 계속 바뀌어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개안 관련된 이 내용을 보고 작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4번 문제 보세요. 자, 지적 굉장히 어렵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인 등록상 열람 증명서 발급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관련된 걸 보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보인다니까. 자, 1번 질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게 뭐야?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시서 들어가면 안 되지. 도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발급해주고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이라겠지. 이렇게 하나를 살짝 집어넣었단 말이야.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지적수관청 부동산 조금 이따 볼 거고 됐어요. 조금 이따 다만 다 보겠습니다.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포인트물 들어와 보세요. 3번 보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지적 전산자료 이용할 때는 2단계를 거쳐 이용하다가 지금은 심사로 1단계로 제한되어서 전에는 심사도 받고 승인도 받다가 지금은 승인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사만 통과하면 곧바로 신청 절차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심사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심사를 거쳐라. 즉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 있는지를 심사해보는 거예요. 전산화된 자를 이용하는 게 장점은 뭡니까? 전산화됐으면 신속하게 우리가 열어볼 수 있지? 근데 단점은 또 뭐야? 단점은 생각해보세요. 단점. 생각,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 전산화된 자료를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줘. 그럼 좋은 점은 정보를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가 있잖아. 그럼 헌법상 어떤 권리와 연결되어 있지? 헌법상의 권리. 크게 보면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이게 헌법상 기본권이야. 기본권. 알 권리. 그러면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국민들은 정보를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단점 또 뭐야? 또 기본권이 또 문제된 게 또 하나 있어. 어떤 기본권 문제된다? 개인정보를 누출이 뭐가 돼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즉 헌법상 보장된 이런 프라이버시권도 이것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예요. 기본권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본권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기본권. 왜냐하면 공익적 인물 이루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연예인이라든가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공익적 인물들은 기본권이 그만큼 제한이 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좀 더 일반에 많이 공개돼야 돼. 그러나 일반 개인들은 그걸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면 좋지만 하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안 되더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절차를 두고 이용하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그 정보가 공익적 차원의 정보를 이용하라는 거냐 아니면 적합하냐 타당하냐 이걸 심사해서 그땐 이용해라라고 해준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종시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갑이라는 사람. 세종시 갑의 땅을 밟지 않고는 세종시를 통과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뭐야? 세종시 대부분 그 사람 땅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부자니까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 개인정보를 다 빼가지고 여기다 거기 보면 개인정보가 나와 주소가 다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 뒤를 미행하고 있다가 어느 날 트렁크에 실려서 가서 땅속에 묻힐 수가 있단 말이야. 범죄자들이 뭐 할 수 있다? 이용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공개하면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개인의 정보가 노출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겠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놓겠다면 서울서 부산까지 예정지 엄청난 토지가 있지. 지나가는 예정지. 거기 정보를 다 빼내야 돼.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사채업자 나도 좀 이용할게 해가지고 정부에 사채업자가 채무자들 이 개인정보 다 이용하겠습니다. 왜? 자기 채권이 소홀라고 협박하고 쫓아가 받아올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막.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이러한 지적 전산자료 이용하려면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서 공익적이냐 적합성이냐 타당성 있는가를 심사해서 그때 승인해 주겠 저기 이거를 심사해서 그걸 허용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심사를 했다가 또 승인까지 받으라 했었는데 지금은 승인 절차가 없어진 거예요. 심사만 거쳐라.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개인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범위별로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즉 전국 단위 자료는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다 들어가도 돼요. 다 돼요. 시도 단위 자료는 이건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군구 단위는 직접 소관청에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별로 다르다는 거야. 신청할 때 누구한테 신청할 것이냐. 이게 범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자, 이건 주체가 누군가를 잘 보세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누구? 장관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해라. 운영권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지적공부를 과세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자 보면 부동산 정책 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여기에 자료를 수록하느냐 주민등록 전산 자료 여기 네 가지 기억해 이걸 주가 공부라고 합니다. 주가 공부 자 주민등록 그다음에 가족관계 그다음에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네 가지 자 여기 수록되는 거 자 지적 정보 전담 관리구에 수록되는 자료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공시가 전산,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걸 응해서 이 정보를 제공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보세요. 다음 편에 넘어 부동산 종합. 이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자, 장관이 아니고 누구라고 해서? 소관청. 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해라. 그리고 이걸 영구 보존해야 되는데 멸실 훼손 시에 대비해서 복제를 해놔라.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복제권자 누구라고? 소관청. 지적 공부 중에서 전사된 거,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이거 복제 누가 한다고 했을까? 장관. 다른 거지?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복제는 소관청. 전사된 지적 복제는 국장. 알았어요? 다른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우리 용어 정의에서 나왔던 네 가지. 토지 소유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네 가지 기억하라겠죠. 그리고 시행령에 가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도 잘못될 수가 있지. 거기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잘못된 자료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고칠 수 있어. 정정.
부동산 종합공 등록상 잘못했으면 정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특수한 이동사를 안 배웠으니까 등록상 정정이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사를 준용한다고 했어. 그래서 소유자가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나 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면 직권정정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고 직권정정사에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소관청은 불일치한 등록상에 대해서 등록상 관리한 기관장한테 그 내용을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 소관청이 불일치한 등록상을 소유자 신청하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지만 고칠 수 없는 건 그 등록상을 관리하는 관청에 요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는 어디를 봐야 돼? 등기부를 봐야 되지. 그러면 등기부랑 사법부 소속 등기소에 이걸 요청해가지고 그거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가 없는 거 이때는. 그 얘기입니다. 직권으로 고쳐놓고 통지하는 게 아니야. 먼저 그 내용을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정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요 내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에 열람과 증명서 발급되는데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세 가지가 있으며 즉 토지에 대한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 건축물 종합증명서, 토지 집합건물 종합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누가 이것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있어요? 지적 소관청. 그럼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소관청에게. 그런데 전산화됐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 정정신청은 소관청 했지 바로 위에서 근데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도 되고 읍면동자도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 6번에 보세요.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자 복구라는 말이 생기면 여러분들 수해복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강원도에 있는 군청이 물이 잠기면서 거기는 서류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지적공부가 없어졌지. 멸실됐어. 그럼 그걸 만들어 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 이걸 다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복구라고 그래. 복구라고.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공부를 전제로 해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어떻게 복구라고? 지체 없이. 누구 승인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아. 지체 없이. 왜냐하면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비치해야 되는 건 의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 없이.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복구한다. 이때 복구하려면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건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소유자 권리관계는 딱 제한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등기부나 본 확정 판결. 등기된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복구하려면 뭘 보라? 등기를 봐라.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 없죠.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사법부의 법원에 판결 받아가야 돼. 알았어요? 차이가 있어. 자 권리관계는 사법부를 기준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그러니까 등기부가 기준인데 미등기했을 때 등기부 없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토지 표시에 관련된 자료를 복구하려면 지적공부 등본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측량 결과도가 있었으면 그걸 근거로 토지 이동정리 결서가 있었으면 이걸 근거로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자 이것도 토지 표시 근거자료 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것도 즉 등기소에서 발급했지만 등기상 증명서 이것도 공적 인증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복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하고 발행한 증명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며 복제된 지적공부 아까 전수화된 건 복제 누가 있어 전수화된 거 장관이 복제해 놨었지 복제된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법 확정 판결도 여기 들어갑니다. 토지 표시에 대해서. 근데 소유자에 관한 건 딱 두 가지 제한돼. 등기부나 법 확정 판결 제한된다는 거. 복구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복구하려면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게 복구 자료조사. 찾아봤더니 근거자료를 찾아냈다. 복구 자료 조사서나 복구 자료도가 있더라. 그러면 복구 자료도 그때 도면을 많이 붙어있죠. 이 복구 자료도를 가지고 도면을 복구하면 되고 복구 자료 조사서를 가지고 나중에 대장을 복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구할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맨땅 헤딩하기. 측량부터 다시 해야 돼. 지적 측량부터. 그래서 복구 자료에 대한 사실 조사와 복구 측량. 측량을 실시하는 것은 복구할 근거가 전혀 없을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런 다음 이걸 시군구 게시판이 인터넷 홈페이지 15일상 이걸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며칠 이상 게시하라고? 15일 이상.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받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받아서 지체 없이 복구. 복구한 다음에 게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 했어?
개시하고 이의신청 복구했죠. 순서를 물어볼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제일 먼저 순서 복구 절차를 물어보면 절차 요 절차 순서 요 절차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했어? 복구 복구할 근거 자료를 찾아봐라. 자료를 조사해 봐라. 조사해 봤더니 근거 자료가 있더라. 그래서 뭘 만들었어?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 조사서나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 복구 자료도가 있더라. 이걸 만들 이걸 가지고 복구하면 되고 애당초 자료가 없다. 그럼 맨땅 해득하기 뭐라고? 복구 측량. 복구 측량 이것도 지적 측량 일종입니다. 측량을 해야 돼. 그럼 복구 측량 반드시 할까? 안 할 수도 있을까? 안 할 수도 있, 자료 충분하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근거자를 어떻게 게시하지? 어떻게 뭐죠? 15일 이상 게시부터 해라. 게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뭘 받아? 이의신청 받아라. 이의신청 있으면 게시해본 사람들이 아 나는 종전 면적이 잘못됐습니다. 곧 이거 잘못됐다고 뭔가 이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의신청을 받아야 돼. 이의신청 받아. 이걸 다 해결하고 나서 다 이의신청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한다.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를 어떻게 한다고? 지체 없이.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돼. 복구한 경우에 이걸 게시해라.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먼저 게시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 알리고 나서 문제 없다면 그때 지체 없이 복구하는지 만들어 놓고 나서 잘못됐다고 다 고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계속 지적 고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순서가 복구 절차 물으면 자료 조사부터 하고 자료 조사서나 자료도 만들고 없으면 측량 실시하고 게시하고 이의신청 받고 복구한다. 이 순서로 진행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지적 공부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해서 아까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라 했지. 지상경계점 등록부 누가 만드느냐? 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건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여기에는 소재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면 좌표값 등록하지 어디? 도시개발사업지역.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설명도 경계점 사진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무엇인지 경계점 표지 즉 토지에 빨간 말뚝을 박아놨단 말 그럼 그 표지가 뭐로 어떤 종류로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것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 종류와 위치 설명도 이런 걸 표시하라 해서 이게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지면 좌표 그 다음에 사진 위치 설명도 그 다음에 표지 종류 이런 것들 이 초기에 이게 들어갔을 때 이거 등록상도 물어봤어요. 여기에 경계점 좌표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이 무엇이냐 아닌 걸 찾아라 이런 것도 문제 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도 실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본 건 부수적인 거 이거 다 제일 중요한 뭐다 이거 등록상 알았어요? 여기를 잘 봐야 돼 이거 등록상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재지면 뭐라고 모두 공통 고유번호는 도면표고 다 있다. 소유자 관련된 건 광의장 대장 여기에. 그 다음에 토지매대장, 면적, 지목, 정식명칭, 토지용사요.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 건물명칭, 전유분 건물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부호, 부호도 좌표. 도면하면 경계가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갑이, 갑이 의뢰인 을에게 토지대장을 보면서 토지 경계를 설명하였다. 맞아 틀려? 이게 바로 이거 등록상 물어보면 토지대장 경계 나왔나 나와? 안 나오는 거 틀렸지. 토지대장 경계 등록한다는 말인데 틀린 말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네. 요게 등록상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봤던 문제 더 확인하고 갑니다. 어디냐면 아까 4번 문제 그 2번 질문부터 보세요. 2페이지에 지적소관천 부동산 종합공부에 따른 지적공부 내용에서 표시, 토지 표시와 소유자 관상을 등록해야 된다. 네 가지 하겠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기억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누구?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정정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돼? 소관청에게. 예. 왜냐면 그 권한이, 소관청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정 신청할 때는 소관청한테 신청을 해주라는 거야. 그럼 소관청은 무조건 직권 고치고 사후에 통지할까? 그, 관리한 기관장이 요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청해. 자기가 직접 못 고쳐. 등기부 자기가 어떻게 고치겠어. 예를 들어서 그건 관리한 기관장한테 정정 요청해서 정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처럼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에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라. 아까 토지 이용 규제 들어갔지? 부동산종합공부 네 가지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5번도 역시 소관청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중에서 작년에 나왔던 건 1번에 특히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받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까지는 전수화된 건 맞지만 시도지사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혼란을 준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조금 시간이 지연됐지만 문제까지 다 정리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